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미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미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뿌리고 나서 딱 뿌렸을 때는 뭔가 딱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금방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얼굴이 좀 건조해지는 느낌? 오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좀 유명한 브랜드고, 웬만하면 다 아는? 딱 미스트 하면 그런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제품이 제일 좋다고 해서 저는 계속 꾸준히 그것만 썼는데, 요 근래 들어서 너무 건조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 제품 자체가 그렇다는 걸좀 느껴서, 좀 새로운 제품? 좋은 거? 없을까? 하다가, 이번에 사용해보게 된 제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준해스킨의 더마 콜라겐 미스트거든요. 이 콜라겐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라겐 딱 미스트 딱 들어보시다시피 보습이라든지 딱 이제 뿌렸을 때 피부에 영양감을 가득 주고 수분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미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미스트를 쓰면서 건조했던 부분들이 가장 이제 큰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이름처럼 콜라겐 미스트인 만큼 3중 콜라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름 개선에 되게 효과적이고 딱 이렇게 뿌렸을 때 수분감이 엄청 강하고 오일 미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촉촉함이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리뷰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저자극인지 그리고 내가 요즘에 왜 저자극 제품을 쓰는지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뭔가 피부에 발랐었을 때 자꾸 뭔가 자극적인 느낌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제품이든지 저자극, 무조건 민감성에도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찾다 보니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자극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제품들을 항상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은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수분감만 주는 거지 딱히 이렇게 뭔가 피부가 개선되는 게 없지 않나 싶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아니에요. 다분자 콜라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표피, 진피 모두에 영향을 줘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주된 성분들 자체가 알래스카산 저분자 콜라겐이라든지 나토에서 추출한 식물성 콜라겐이라든지 프랑스산 피쉬 콜라겐이라든지 되게 평상시에 들어보기 힘든 그런 성분들 위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피부에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밀리수가 꽤 많은 편이에요. 80ml이기도 하고 가격도 요즘에 좀 괜찮기도 하고 네이버페이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화장이 조금 잘 뭉치고 잘 지워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미스트 제품 썼을 때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게 안개형 미스트다 보니까 분사 자체가 되게 이게 확 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확 되는 느낌이 미세하게 착착착착 되는 느낌? 그래서 평상시에 메이크업하고 쓸 때도 뭔가 화장이 뭉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촉촉하게 수분감을 딱 주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제가 그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칠게요. 일단 손가락에다가 한번 분사를 해볼게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안개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손바닥에 딱 했었을 때도 분사가 뭉침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했을 때도 얼굴에도 이렇게 뭉침이 없이 발랐었을 때 이렇게 광 나는 정도? 그래서 딱 즉각적으로 수분감도 나타나고 지금 피부 메이크업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뭉침이 없잖아요. 딱 뿌렸을 때 보습감이 딱 생기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건조함 많이 느끼는 분들이나 이제 겨울철 같은데 히터 많이 트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실 때꼭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놓고 다녔다가 너무 건조해 이러면서 뿌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